14기, 우리 지금 아까 9분 이렇게 오셨는데, 지금 이제 좀 바쁘신 분들은 일찍 가셔가지고, 지금 5명이 이렇게 남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저쪽에. 우리 저쪽 제일 먼저 소개하자면은, 저쪽 끝에 좀 다리가 지금 현재 불편합니다. 그래서 이숙자 부회장님. 네. 다음으로 우리, 14기의 어머님 같은 존재, 우리 14기 총무국장 이원선 총무국장입니다. 다음, 남궁락 우리 산악회장, 우리 14기의 산악회장. 좀 멋있겠는데. 그다음 우리 김수경 회원님. 또 우리 재무국장 김은영 재무국장. 자, 소개가 너무 이렇게 좀 어설픈 것 같은데요. 죄송하고요. 자, 오늘 15기 워크샵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. 오늘 어려운 자리 저희도 이제 이렇게 참석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힘든 자리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그러니까 우리 15기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. 저희보다 참석 인원이 우리 14기보다 참석 인원이 좀 많이 적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수님도 아마 막 내심 아마 서운하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못 오셨겠지만은 그런대로 이렇게 좀 진행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다행입니다. 오늘 또 그래서 이 오늘 그 보령의 그 빛의 팰리스 여기 아주 너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경관도 좋고 환경 좋고 너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워크숍 진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진짜 멋진 추억 또 멋진 그 여러분들만의 또 어떤 느낌 또 이런 걸 좀 많이 이렇게 좀 느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저는 너무 항상 이렇게 교수님 죄송합니다. 자, 오늘 건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눈높이로 들어주시고요. 오늘 15기 영원한 우리 15기 우리 역대 어느 기수보다 더 멋진 우리 15기 기수로 남기를 기원하면서 건배질을 하겠습니다. 자, 15기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!